지기지기지기기. 안녕 여러분, 샬롯이에요. 우리가 오늘은 아주 나쁜 일을 해볼 거예요. 오늘은 바이킹이 돼볼 거예요. 자, 같이 바이킹이 되어봅시다. Let's go! Let's go! Let's go! 우리는 우리는 바이킹이다! 게임 방법을 알려줄게. 게임 방법은 섬에 들어가서 박스를 부시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부시기 어렵고 그리고 더 죽이기 어려운 사람을 죽이면 돈을 더 많이 준다고. 그렇게 돈을 벌어서 내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좋은 걸로. 그래서 아주 강한 바이킹이 되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강한 바이킹이 되어본 쯔쯔쯔쯔쯔. 아빠 인사는 칼로 하는 게 바이킹이야. 오늘은 우리 샬롯도 같이 할 거라고. 자, 이걸 부셔. 오케이. Yeah, 아빠 follow me. 오케이. You have to attack knights. 나이스. 아빠 너무 약한데. 저 그린 가이가 나 오 죽었잖아. 오, 나 죽었어. 자, 이렇게 돈을 벌었으면 여기서 팔아주고 더블 점프. 더블 점프. 아니 저건 뭐야? 아니 저 드래곤 팻? 팻도 있어? 열심히 돈을 모아야겠군. 갖고 싶은 게 아주 많아. 나는 최고의 바이킹이 될 거라고. 안녕 기븐 킬러.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었을까? 로벅스가 잔뜩 들었으면 좋겠다. 어, 속이 안 좋아. 방구가 나오려고 그래. 나 죽일 셈이야. 저 방구 꼈어. 아, 네가 방구 꼈어. 아, 속이 안 좋아서 그랬어. 어, 세상에 이렇게 독한 방구는 처음 맡아본다. 우와. 자, 이렇게 처음에 박스를 깨면 10 플런더를 주는 거야. 플런더, 10 플런더. 저기 갈지. 너 나 공격하지 마! 아우, 우리 서로 공격할 수 없어. 우리 싸움장 가서 서로 싸울 수 있는 거야. 40 플런더를 파니까 20을 줬네. 그래서 지금 원래 10이 있었거든. 130에서 130으로 에시드 스월드를 사주는 거지. 이 업그레이드 된 검을 가지고 주민을 죽이면 25 플런더를 주네. 좋아 좋아 좋아. 더 많이 죽여줘야겠어 주민들을. 게임 패스를 좀 볼까? 2배 헬스, 2배 데미지, 2배 코인, 그리고 2배 스피드. 스피드 좋았어. 그리고 패스터 스워드, 이건 슉슉슉슉 더 빨리 하면 상대를 더 빨리 부실 수 있겠지? 그리고 플런더 2배짜리도 있고. 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 게임 패스를 좀 사겠어. 자, 이제 게임 패스 샀으니 그라인딩! 계속 부시고 사고 팔고 부시고 사고 팔고 부시고 사고 팔고. 한 시간 뒤. 잠깐만, 이거 다 샀네 끝까지? 이게 최대야. 오, 랭크드업 할 수 있나? 250B 어, 할 수 있네 랭크드업. 근데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판 왕을 가보자. 스월드 할 수 있어. 스월드 에시드 카타나. 와우, 이게 마지막인가 카타나가? 가보겠어. 더 강해지고 있어. 맞아 우리 여기 끝에 왔으니까 펫을 사야 돼. 펫은 각 섬마다 더 좋은 걸 살 수 있어. 샬롯 목소리 내야지. 호호호호호. 열어라. 저기 뒤쪽에 오면 문을 열 수 있어. 때려 부셔서. 으아, 전사들도 다 잡아주고. 계속 잡아주는 거야. 어? 데일리 클레임. 클레임 받고 얼마 받았어? 7억 5천? 와우. 자, 듀얼에 들어왔어. 친구들과 싸울 수 있는 거야. 거기서 이 뱀을 잡고 다. 야, 오, 너 날개도 있어. 야, 거기서 너 어디 이렇게 도망다니는 거야? 아, 왜 이렇게 다들 도망다니 안 싸우고? 야, 이럴 거면 여기 왜 들어온 거야? 쟤는 저기 어떻게 올라갔어? 아, 뒤에서. 아, 여기서 절로 올라간다 쟤. 얘를 먼저 잡아줘야겠군. 지금 올라갈 수 있다고? 올라가. 나 못 올라가는데. 아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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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팩사제 팩. 내 미스틱 달라고! No hell, dragon! No! Hell is... 이 영상 편집하는 동안 새로 업데이트가 됐네?
어? 오 새로 나왔네. 와 이거 봐. 망가진 아틀란티스 도시군. 펫도 먼저 좀 가져볼까? 어 펫이 완전 다르네. 완전 새로 나왔네. 하지만 우리는 펫을 다음 섹션에 가서 사자. 512T. 오 나이스. 할 수 있어. 마지막 건 Death Squad Sword. 이름이 좀 죽음의 내 날칼. 모자에 한국 국기를 태극기를 달고 있으니까 로블록스 대표 선수 같아. 국가대표. 골든 크레이스 덱 이게 최고. 가방 최고까지 달았고 골든 레전더리 쉴드 끝. 어우 이게 풀이 장착이에요.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가방, 제일 좋은 검, 제일 좋은 방패. 오 우하하하하. 감잡을 가자 다덴비야. 얘네 얼굴이 뭐야 도대체? 문어야? 얘네 문어병사. 문어병사 봐봐. 오 플로팅 아이소스가 생겼네. 오 어, 저기 뭐 떠있어. 펫을 제일 좋은 걸 또 껴줘야지. 갓라잉 나와라 갓라잉. 으아 좋은 거 좋아. 어! 갓라잉 나왔어. 갓라잉 갓라잉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으아 이래서 갓라잉 4개. 오 와우 쿨. 얘는 머리가 왜 옆에 붙었어? 이하나만 이게 무슨 일이야? 자, 스카이! 어디서 스카이? 스카이킹! 워우 스카이킹 놀라봐. 아휴, 또 꽉 찼어. 스카이킹 얼굴만 보고 오자. 워우 무서워. 오, 에너지 나는 거 봐. 한 명씩 와, 한 명씩 너무 그러지 말고. 와우, 엄청난데?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새로 나온 것까지도 섭렵!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자, 새로운 업데이트를 기다리면서 다시 리버스! 멀티플라이 12배. 12배면 엄청 빠를 거야 아마. 그리고 내가 패스로 얘네들이 지금 골드를 2.64씩 해주니까 2.64 4개니까 거의 10배 넘게 해주는 거지. 최고 랭크업 되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또 보여줄게요. 궁금한 분 있으면 좋아요 팍 때려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세요. 치키치키치키 예! 우우! 우우!